시장에 왔습니다. 오늘은 멜번에 가는 날이에요. 여러분 여긴 꼭 와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예상과는 좀... 아 저녁에 수영이나 할 거 그랬나? 30분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. 매번 도착했습니다. 한 1시간 반 걸렸나? 지금 11시 반이에요. 시차는 없잖아.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내려와서 스카이버스 탔습니다. 온라인 예매 안 해도 이렇게 바로 티켓 살 수 있어요. At breakfast? No. Yes. Yeah. How much for that? It's about her breakfast. The last day? Oh, last day. Only for the last day? Yeah. 괜찮다. 저희 지금 중국 식당에 왔습니다. 맛집 열심히 찾아놓고 새로운 데 찾아왔어요. 근데 완전 여기 중국 느낌. 맥주 한 잔 해도 돼? 아, 이미 온 거. 너무 맛있다. 밥 나온 줄 몰랐어. 안 쓰지, 진짜? 안 읽었어. 관객이 많긴 하지만 여기 지금 유명한 도서관에 왔습니다. 저희도 관광객이니까. 날씨 진짜 좋다. All my pretty baby, all my sweetie baby, I just can't believe I'm yours. Every day I look at you. 너무 예쁩니다. 열심히들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. 됐어? 가자. 위층으로 올라가서 이게 진짜 옛날 트램이 지나갑니다. 저희는 지금 도서관에서 나고 무슨 칼튼 가든인가로 가고 있어요. 저 앞에 바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아 웃긴다. 근데 뜨거운 걸 너무 마시기 싫었어 지금. 카페를 드디어 찾아왔습니다. 지나가다가 왔어요. 그렇게 뭐 유명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목이 말라서 들어왔어요. 땡큐. 어우 카페 커피. 어우 너무 맛있어 보이죠. 저희 칼튼 카페에 왔습니다. 오케이 잡았다. 여기 분수가 예뻐요. 예쁜데 뭐 하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생각보다 많이 우중충한 곳입니다. 예상과는 좀 많이 지저분해요. 많이 지저분하고 여기 아티스트들도 계시는 것 같고. 아니요. 아 그래? 아 그래? 다 봤어요? 아, 다 봤어. 너무 무서워. 뭐야? 믿어야 돼. 제껴 확 제껴.
던져야 됩니다. 제껴 제껴. 던져야 돼. 아 저녁에 수영이나 할 걸 그랬나? 아 내 물안경 그냥. 갑자기 배 타러 왔습니다. 이게 인당 38불이긴 한데 꽤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.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. 너무 귀엽죠? 엄청 귀엽게 찍는 마치 산 것처럼 찍는 귀엽나? 귀엽죠? 이거 너무 갖고 싶어. 좋지 않아? 30불이면 괜찮은 것 같지 않아?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. 엄청 핫한 스트레인. 배부르니까 맛있는 걸 먹어야 돼. 준비를 다 마쳤고 지금은 9시 32분. 이 앞에 퀸 빅토리아 마켓을 가보려고 합니다. 호텔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. 그렇게 막 엄청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. 유명한 아메리칸 도넛 먹으러 왔습니다. 바스켓 10불이고 카드 언니예요. Can I get 5 please? 오. 1 flat white and 1 ice long black. No? Nare, N-A-R-A-E. 지금 여기 마켓 레인 카페에 왔습니다. 웨이팅이 엄청 길 거라 했는데 없어요. 많이. 저희 앞에 두 팀 있었고 자리도 있어서 럭키하게 앉았습니다. 이거랑 같이 먹으려고요. 이걸로 보니까 딱 남들이 가는 웰번 느낌이 나네. 보니까 다 이런 멜번 느낌 난다. 맛있게 앉아 먹. 오 예, thank you. Would you like a lid? Thank you. 인생 첫 플랫 화이트입니다. 저희 원래 이런 거 안 마시거든요. 근데 맛있다. 좀 잘 모르겠네. 도넛즈 맛있나요? 맛있어. 여기 안에 라즈베리 잼이 들어있다고 했어요. 맛있죠?
맛있네. 어, 맛있다. 와, 평화롭다. 어, 나 이렇게 찍어줘. 여기 마켓 안에 있는 기념품 샵 같은 건데 이런 인형 사려면 여기가 제일 싼 것 같습니다. 여기.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돌고 지금 쉬는 타임 가지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. 미치해, 미치해. 미치해. 애기, 애기 코알라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. 저희 미쳐가지고 이거 사고. 근데 너무 싸요, 다. 코알라 아까 사는 거 보여드렸고. 코알라 3대에서 마그넷도 샀습니다. 이건 오늘 저녁에 펭귄 보러 가는데 펭귄 보면 보고 싶을까봐 미리 샀고. 이거는 야라 리버. 그다음에 이거는 그 플린더스 스트리트 레일웨이 스테이션 마그넷 샀어요. 특별히 호주 목도리 한 코알라로. 간단하게 먹고 가려고 그래. 갑자기 벤츠 검색하시는 분. 오빠도 살 수 있나 보는 거야? 하는 맛은 뭐야? 차를 빌려서 퍼핑빌리 그 레일웨이 있는데 왔는데 기차는 못 타고 차가 지나가는 다리를 보러 왔습니다. 생각보다 엄청 낮아요. 오, 이런 느낌. 여기로 기차가 뿅뿅 지나가는 거. 이렇게 보니까 또 높아 보이네. 이 기차를 못 타더라도 여기 와보십시오. 여기가 근데 스톱 맞아가지고 지금 며칠째 운행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표를 못 구한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빌린 차. 오, 멋지다. 이건 어제 이만큼 왔다는 거고 지금 여기 들어왔습니다. 2시간 반 걸려서 왔어요. 오늘도 8시 반은 돼야지 펭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나 찍는다. 와, 진짜 많아요. 있잖아. 아, 펭귄 사진. 아, 우리 못 찍으니까? 저희 티켓. 저희는 자리가 없어서 제네럴로 샀습니다. 여기가 나가는 길. 이 해가 다 지기까지 기다려야 돼. 저기에 캥거루가 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아파서 못 나갔나 혹시? 2시간 반 달려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. 저희는 여기서 보고 저기는 펭귄 플러스. 저희도 저기 가고 싶었는데 티켓이 없었어요. 평소에도 이렇게 바다 보러 안 있는데. 그러니까 이렇게 한 3, 40분? 길면 1시간 정도를 있어야 될 것 같아. 여기는 이런 곳입니다. 바닷바람이 엄청나네.
아무것도 안 보이시죠? 저희 지금 펭귄 잔뜩 보고 왔는데 찍지 말라 그래서 펭귄 200마리 한번 본 것 같아요. 네, 진짜 한 200마리 본 것 같아요. 여러분 플러스 안 하셔도 됩니다. 네, 플러스 안 해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. 한 10분만 기다렸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브릿지를 다 걸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엄청 가까이 볼 수 있어요. 애초에 브릿지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. 아 근데 그 바다에서 나오는 그 귀여운 광경은 봐야 돼. 아 오케이. 그거 나오고 나서 걸어 올라갈 때부터 빨리 가 걸어. 빨리 빨리 쫓아서 펭귄을 가면 됩니다. 이제 저희는 다 돌아갑니다. 지금 벌써 몇 시냐면 9시 18분이에요. 펭귄 보고 와서 여기 보면 더 귀엽죠? 와. 귀여운 거 천지죠? 진짜. 아까 눈도 안 갔는데. 싸, 심지어. 저렴한데? 키링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배고프다. 우리 맥날 가야 될 것 같아. 그게 제일 현명할 것 같아. 저희 이런 거 보고 왔어요. 이렇게 밝을 때 나온 애들도 있네? 어제 집 왔더니 12시여서 씻고 바로 뻗었고 오늘 원래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가려고 했는데 너무 헬 파티일 것 같아서 거기 포기하고 조식 먹고 온천을 가려고 합니다. 불이 50불이잖아. 아 그러니까 엄청 싼데? 네 그만큼 엄청 메뉴가 다양하지 않지만 나 이건 딱 좋아. 여기 왔습니다. 잘했어. 노 엔트리. 아. 와. 어 좋다. 어 야 완전 동남아 같아. 저희 좀 늦었는데 뭐라 하진 않고 이렇게 이제 길을 따라 내려갑니다. 저희는 로브 두 개랑 락커 하나 빌렸어요. 그랬더니 38불 달라고 합니다. 엔트리. 타임 리밋은 없는 것 같고 안마의자도 있고 여기 이렇게 잘해놨어요. 저희 그레이트 오션 로드 대신 선택했는데 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한 50개 정도 탕이 있다고 합니다. 전 수영복 없어가지고 K마트에서 30불에 다 맞췄습니다. 뭔가 자연의 광활함. 릴렉싱. 이거 너무 좋다 여기. 여기 이제 지금 힐탑 가는데 여기가 제일 꼭대기고 제일 뜨겁대요. 그래서 한국인의 긍지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이런 열정의 민족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제일 꼭대기로 갑니다. 여기 왔어요. 힐탑 제일 꼭대기 여기서부터 올라왔습니다.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고 조로조로조로조로조로조로 근데 막 그렇게 엄청 넓진 않고 지도보다 땀이 줄줄 나는 장난치는 거 아니야? 아, 물이 짠데? 지압을 가보겠습니다. 아, 뭐 엄청 아프진 않아. 아, 이 정도? 아, 아픈 데가 있네. 리턴하고 왔습니다. 여기는 호텔이 식당인데 밖에 앉을까 했는데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안에 들어왔어요. 근데 안에 분위기 되게 좋음 나름대로 그치? 좋아. 프론 스캘롭 그죠? 와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.
진짜.